카카오뱅크와 함께하는 2024 멜론 뮤직 어워드.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드카펫 진행을 맡게 된 위대한 제스비입니다. 저희가 신인 그룹으로서 우리 선배님들을 만날 생각에 정말 설레는데요. 그쵸, 가비씨? 네, 너무 설렙니다. 2024 멜론 뮤직 어워드는 올 한 해 케이팝을 이끈 수많은 뮤지션분들이 참석하는데요. 네. 네. 신인 그룹인 제스비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을 만나 뵙고 한 분 한 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 설레는 마음인데요.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함께하는 2024 멜론 뮤직 어워드 레드카펫부터 본 시상식 무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디서 볼 수 있죠, 가비씨? 네, 멜론 앱과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일본에서는 유넥스트에서 실시간 중계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글로벌 팬분들을 위해서 원더케이와 멜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됩니다. 네, 글로벌 팬분들 많은 시청 바랄게요. 네. 자, 이제 수많은 스타들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저희 첫 번째 주인공 준비됐을까요? 네, 아까부터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2024 멜론 뮤직 어워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레드카펫의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모든 가능성의 아이돌 트리플 S입니다. 우리 팬들이 직접 선정한 멤버들로 유닛을 이루는 트리플 S. 다채로운 유닛 활동을 통해 항상 새롭고 독보적인 무대들을 선사하며 전 세계 K-POP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정말 다인원 그룹인 만큼 많은 분들이 올라와 주셨는데요. 포토타임 우리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끝에도 계시니까요. 끝부터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보고 포즈. 네. 자, 이제 주강 보고 포즈 한번 가겠습니다. 주강에 있는 기자님에게 포즈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하트 포즈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우리 초대한 걸그룹 트리플 S와 인터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팬분들께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둘, 셋. 하이 트리플 S, 안녕하세요. 트리플 S입니다. 네. 2024 멜론 뮤직 어워드에 참석한 소감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번 멜론 뮤직 어워드 트리플 S가 처음으로 이렇게 초청받게 되어서 저희가 원래 24명의 멤버들이 이제 완전체인데 아쉽게도 일정이 안 돼서 이제 16명의 멤버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기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걸스 네버 다이의 또 유명한 킬링 파트인 다시 해보자가 화제인데요. 2024 멜론 뮤직 어워드 버전 다시 해보자도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2024 멜론 뮤직 어워드 시작해볼까? 조금 안 맞아서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2024 멜론 뮤직 어워드 시작해볼까? 네, 감사합니다. 트리플 S, 저희 본 시상식 무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레드카펫의 오프닝을 화려하게 열어준 트리플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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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상식 무대 기대할게요.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야, 16분이 와주셨네요. 네, 이 다음 레드카펫의 주인공은요,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는 QWER 그런 곡이신데요. 우리 상큼한 바람을 이끌며 레드카펫을 맑음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밴드계의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죠. 대세 음원 강자로 주목받고 있는 QWER입니다. 네, 왼쪽부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나와주셔서 왼쪽부터 한번 봐주시고요. 네, 포즈 한번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왼쪽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자, 중앙 한번 봐주실까요? 중앙 봐주실게요. 가운데에서 네,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포즈. 자, 이번엔 오른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고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하나, 둘, 셋,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포즈.
좋습니다. 우리 대세밴드 QWER 직접 만나서 저희가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QWER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24 멜로뮤직 어워드에 참석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멋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 밴드를 불러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무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네. 오늘 무대도 되게 궁금한데 혹시 짧게 스포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악기 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완전히 새로운 인트로로 문을 열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새로운 됩니다. 인트로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본 시상식 무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트로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QWER 감사합니다. 예, 무대 준비하러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레드카펫 주인공은요, 세련된 비주얼과 눈을 뗄 수 없는 연기로 안방 극장을 후끈하게 달구고 있는 분이죠. 바로 배우 한지연 씨가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한지연 씨는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시작으로 손해보기 싫어서 사장님의 식단표, 페이스미 등 여러 작품의 주연을 맡으며 탄탄한 필모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멋진 드레스로 레드카펫에 서 계십니다. 왼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왼쪽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앙 한번 봐주시고요. 네, 중앙 보고 포즈 하나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즈, 예, 안녕 하는 포즈를 지어주고 계신데 오른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른쪽 끝까지 봐주시고, 예, 포즈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지연 씨가 보여준 시상자로서의 새로운 매력도 잠시 후 본 시상식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 씨. 첫사랑 비주얼로 대중을 설레게 한 배우 배인혁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배인혁 씨, 이후 대세 남주 자리를 꿰찼죠. 드라마 치얼업에서는 다정한 선배미의 표본 박정우 역할을, 열녀박 씨 계약 결혼견에서는 재벌 3세 강태하 역을 소화하며 로맨스 장인의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곧 방영할 체크인 한양 또한 시청자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왼쪽 한 번만 봐주세요. 가운데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오른쪽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대 불문 비주얼 배인 역시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후 본 시상식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팝 열풍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분들이죠. 그야말로 제이팝 3대장으로 불리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요아소비가 레드카펫을 빛내고 있습니다. 요아소비는 데뷔곡 밤을 달리다로 일본 최초 스트리밍 수 10억 회를 돌파하며 남다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최애 아이 OST인 아이돌로 K-POP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글로벌 차트 점령과 함께 댄스 챌린지의 유행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또한 내달 한국에서 내한 소식을 전하며 막강한 특급 파워까지 입증한 요아소비. 앞으로의 활동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알아서 봐주시는데 미기노 포 미테구다사이. 저희 J-POP 대표주자 요아소비와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팬들을 위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어 하노 미나사니 고 아이사츠 오네가이시마스. はい、日本からやってきました。小説を音楽にするユニットYOASOBIです。 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오늘 무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今日はどんな ステージを 준비しましたか? え、外は寒いんですが、ホットなステージを準備したので、皆さんにぜひ楽しんでいただけたら嬉しいです。 はい。 ホットのステージが準備しましたか? はい。 楽しみにして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본 시상식에서 보여주실 무대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 주쇼시키노 스테이지 뭐 楽しみにしています。
네, MZ세대의 표본 우리들의 영지소녀 이영주씨가 레드카펫을 밟고 있습니다. 반대다능한 만능캐 영지씨는 특유의 영지소녀 모먼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도경수씨와 합을 맞춘 스몰걸은 국내 음원차트를 장악하며 음악방송 6관왕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콜라보의 퀸 영지씨답게 최근 크리스토퍼와의 협업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네, 왼쪽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즈 하나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포즈. 오케이. 자, 이번엔 중앙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만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포즈. 굿.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기자님들께 하나, 둘, 셋 하면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포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지 소녀와 함께 인터뷰 나눠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예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멜론 뮤직 어워드 참여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작년에 멜론 뮤직 어워드 나와가지고 조회수 덕을 좀 톡톡히 봤습니다. 톡톡히 보셨어요? 이번 연도에도 예. 조금 톡톡히 보고 싶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영지 소녀 아니 영지 선배 슬레이.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의상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오늘의 의상 포인트는 약간 우리 가비 선생님처럼 퀸의 마인드. 퀸의 마인드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리본도 있고 숨통 좀 조이는 스타일로 네, 입고 나왔습니다. 혹시 아까 포즈도 퀸의 마인드를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계속 했는데 그냥 못 알아봐 주셔가지고 조금 그냥 혼자 준비해온 척. 다 같이 해볼까요? 퀸의 마인드. 자, 둘, 셋. 퀸의 마인드 슬레이. 예스. 슬레이. 자, 오늘 기대하시는 조회수에 대해서 무대로 준비하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어떤 예. 무대 준비하고 계실지 살짝 스포가 가능하실까요? 일단 아무래도 조회수에 빠질 수 없는 네. 타 아티스트 분과의 깜짝 콜라보레이션이 예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아까 소개해 주셨던 6관왕 달성했던 그 노래에 와우. 깜짝 이제 아티스트 분이 계신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아티스트 분이셔서 그분이 오늘 저희의 달달한 숫자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음색도 너무 좋으시고 여기까지가 스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지씨. 오늘 무대도 또 앞으로의 앨범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을 네. 대본을 보고 해주셨죠. 제가요 신인이에요. 아, 예. 네, 신인이라서요. 네. 예. 자, 그러면 영지 씨의 본 시상식 무대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게 네. 언제 나를 사랑하냐 모르면. 자, 다음 우리 레드카펫 주인공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만능 엔터테이너의 등장입니다. 예능이면 예능, 영화면 영화, 톱모델의 워킹까지 다채로운 분야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모델 송혜나 씨가 레드카펫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혜나 씨는 예능 나는 솔로에서 솔직한 진행 실력으로 MC를 맡았으며 최근에는 필드마블, 달려라 불꽃소녀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인데요. 또한 핫한 패션으로 주목받으면서 톱모델의 위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왼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멋진 포즈. 자, 중앙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포즈 한번. 자, 오른쪽 보고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송혜나 씨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후 본 시상식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레드카펫의 주인공은요. 등장부터 이목을 집중시키는 매력적인 분위기의 소유자 배우 차우민 씨가 화려한 비주얼로 레드카펫을 빛내고 있습니다. 배우 차우민 씨는요. 드라마 밤이 되었습니다에서 빌런 역할을 톡톡히 해냈으며 주목받는 차세대 배우에 합류했는데요. 내년에 공개 예정인 차기작 고백의 역사를 앞두어 라이징 스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포즈 하나 부탁드리고요. 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중앙 한번 봐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맨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본 시상식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길에 네가 내게 네. 보내지
대세 음원팀 BBC가 레드카펫으로 입장합니다. 올해의 히트곡 달리던 밤양갱은 중독성 강한 노랫말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밤양갱 열풍을 일으켰죠. 음원 차트를 휩쓸면서 커리어 최초 음악방송 1위까지 차지하는 메가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음악성은 물론 예능과 드라마를 모두 섭렵하며 육각형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한 BBC, 오늘도 레드카펫 현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BBC 왼쪽 기자님들부터 끝까지 한번 봐주실게요. 하나 둘 셋 포즈. 네, 중앙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포즈. 네, 오른쪽 봐주실게요. 하나, 둘, 셋, 포즈. 좋습니다. 우리 BBC와 한번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출입한 인연이 있는데 저희 제스비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비비 선배.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고혹적인 또 드레스 입고 와주셨는데 네. 오늘 또 멜론 뮤직 어워드 함께하시는 소감 부탁드릴게요. 제가 또 멜론이랑 인연이 굉장히 얕거든요. 되게 근데 이제 밤양갱으로 제가 네네. 정말 하고 싶었던 이런 1위를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해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네. 이가 진짜 하얘져요. 제 이만큼 밝은, 제 이만큼 아름다운 오늘 네. 의상 좀 포인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약간 좀 약간 그 오리엔탈 원래 이런 말 하면 조금 약간 오리엔탈은 말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오리엔탈. 예. 네, 근데 약간 좀 약간 동양적인 미를 예. 좀 보여주고 싶어 그런 네 꽃무늬 이렇게 자세를 네, 좀 바뀌었네요. 제가 지금 발톱을 안 깎아가지고 아 네네네 네, 많은 또 TMI를 예, 네.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늘 또 재미지고 독보적인 무대 준비하시잖아요. 네. 오늘 무대 어떤 무대인지 살짝 알려주세요. 오늘 예.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는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귀여운 거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아 승원님 진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너무 귀엽죠. 감사합니다. 부대장 너 일어나. 아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와 미치겠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무대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BC. 예. 자 다음 우리 레드카펫 네. 주인공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우리 여신강님, 호텔 델루나, 스카이캐슬 등등 맡은 배역마다 우리 신스틸러의 표본을 보여주는 배우 박윤아씨가 들어오고 계십니다. 특히 영화 롱디에서 인디뮤지션 김태인 역으로도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죠. 중저음톤의 매력적인 보이스로 OST까지 완벽히 소화하며 수준급 노래 실력을 뽐냈는데요. 우리 박윤아씨 왼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포즈, 예, 하트 포즈 해주고 계시고요. 네, 중앙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셋,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트, 보라트, 네. 그리고 오른쪽 한번 봐주실게요. 둘, 셋, 포즈. 네, 보라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윤아 씨의 다양한 활약상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본 시상식에서 만나뵐게요. 네, 훈훈한 비주얼과 남다른 피지컬로 문짝 남주라는 수식어에 가장 걸맞은 분이죠. 배우 김영대 씨입니다. 최근 로코 남주의 정석을 보여준 드라마 손해보기 싫어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완벽한 가족, 낮에 드는 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는데요. 멜로 스릴러를 그린 드라마 친애하는 X 합류 소식으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왼쪽 한번 봐주실게요. 네, 중앙 한번 봐주실게요. 중앙 봐주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오른쪽 한 번만 더 봐주실까요? 예. 한 번만 더 봐주시고요. 네. 네, 김영래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본 시상식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인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중성 잡고 톱티어로 올라가고 있는 이분들 그야말로 라이즈가 라이즈했다.
K-POP 붐을 일으키고 있는 라이즈가 레드카펫을 빛내고 있습니다. 데뷔 때부터 악기 시리즈 세계관을 쭉 이어오고 있는 팀이죠. 오로지 라이즈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음악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니앨범 라이즈는 초동 120만 장을 돌파하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팀명 라이즈의 의미답게 함께 성장하고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루어질 라이즈의 꿈들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왼쪽 한 번만 주실게요. 네, 포즈 한 번, 둘, 셋, 포즈. 좋습니다. 자, 중앙 한 번만 주실게요. 중앙 한 번만 주시고 포즈 한 번, 둘, 셋, 포즈. 네, 하트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이번에 오른쪽 한 번만 주시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포즈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포즈. 네,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즈, 잠시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팬분들께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네, 정말 들어오실 때부터 정말 예, 훈훈한 분위기가 압도를 했는데요. 2024 멜론 뮤직 어워드 오늘 또 참석하게 된 소감을 여쭤볼게요. 저희가 작년에도 멜론 뮤직 어워드에 참석했었는데 네네. 올해도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올해도 작년보다 더 발전된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니, 앤톤 씨가 오늘 무대가 제일 기대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약간 동작으로 스포를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작으로 하나 스포가 가능할지. 아, 동작 스포. 네. 예, 네. 가능하실까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네. 포즈하면. 네. 하나, 둘, 셋. 아, 오, 예. 와우. 오, 굉장히 예, 락 스피릿이 충만한 것 같은데요. 네. 위를 가르치는. 네. 정말. 네. 올 한해 정말 이제 정말 라이즈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돌풍이었습니다. 내년의 활동 또한 기대가 되는데 내년에 이루고 싶은 일이나 활동 계획 여쭤볼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브리즈 만나고 싶고 이대로 건강하게 많이 많이 오래오래 활동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죠. 그치요. 네. 네, 그러면 본 시상식 무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라이즈 붐이 한 번 더 일어날 오늘의 무대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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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주인공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이번 레드카펫의 주인공 MG 세대의 워너비 아이브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발매한 미니 2집 아이브 스위치를 통해 4연속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또다시 아이브의 대세력을 입증했는데요. 6인 6색 비주얼은 물론 아이브의 무대에서만 볼 수 있는 독보적인 음악색과 퍼포먼스로 꾸준히 레전드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무대로 활약할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왼쪽 한번 봐주실게요. 포즈 한번 가겠습니다. 둘, 셋. 왼쪽 보고 포즈. 왼쪽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네, 왼쪽 기장인데 그리고 자, 중앙 보겠습니다. 자, 중앙 보고 포즈 한번 가겠습니다. 둘, 셋, 포즈. 네. 각기각색의 매력으로 포즈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이제 오른쪽 보고 포즈 한번 가겠습니다. 오른쪽 보고, 둘, 셋, 포즈. 네. 끝까지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로벌한 인기를 자랑하는 아이브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브 분들, 팬분들께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ive into IVE.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아, 네. 네, 여기서 보니까 또 되게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2024 멜론 뮤직 어워드에 참석하신 소감 한번 알려주세요. 네, 우선 2024 멜론 뮤직 어워드에 이번에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멋있는 무대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어느덧 이제 내일이면 12월 1일로 예, 연말입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열심히 함께 보내주신 다이브 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네, 우선 2024 올 한 해도 우리 아이브와 함께 해주신 우리 다이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곧 다가올 새해에는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럭키한 새해 보내세요. 역시 놓치지 않네요. 네. 아니, 다들 아이브의 연말 무대를 엄청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찍고 다니시잖아요. 네. 이번 무대는 좀 약간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정도 꼽아주실 수 있나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또 저희가 새로운 컨셉 오늘 가져왔거든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네. 두 번째는 또 저희가 예쁜가? 예쁘다는가? 아, 두 번째 그리고 예쁘다. 세 번째는 작년에는 가비쌤이 함께 무대를 해주셨잖아요. 아, 예. 또 올해도 혹시 어? 스페셜한 게스트가 아, 있을 수도 있다는 스포를 하겠습니다. 아, 그런 스포까지? 오, 굉장히 예, 똑 부러지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무대도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 아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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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다음 주인공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이분의 손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 없다. 금손으로 유명한 분이죠. 무려 20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 이사벨 씨가 레드카펫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로드되는 콘텐츠 영상마다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사벨 씨는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최근 넷플릭스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 참가하면서 특유의 긍정적이고 통통 튀는 매력으로 대중들의 뷰티 워너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알아서 보고 계시지만 왼쪽부터 갈게요. 우리 사회 씨 다시 왼쪽 보고 포즈 둘, 셋! 포즈! 우, 감사합니다. 자, 중앙 보고 다시 한번 보라트 부탁드릴게요. 둘, 셋, 포즈! 오른쪽 이번엔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고 둘, 셋, 포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벨 씨의 매력에 많은 분들이 입덕하겠네요. 잠시 후 본 시상식도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예. 이사벨 선배,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다음 또 주인공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눈웃음이 가장 매력적인 분이시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해피 바이러스. 성혜은 씨가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성혜은 씨는요, 환승연애 2에서 특유의 서사와 솔직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른바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폭발, 과몰입을 유발했죠. 글로벌적인 인기 또한 자랑하고 계십니다. 왼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하트, 예, 하트 예,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중앙 한번 바라봐 주세요. 중앙 보고 보라트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봐주시겠어요? 오른쪽 보고 예,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 네, 오늘도 멋진 해피 바이러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혜은 씨의 힘찬 행보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본 시상식에서도 혜은 씨만의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득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팀이죠. 하이틴 에너지의 끝판왕 대세 신인 투어스입니다. 첫사랑 기억 조작, 만화를 짚고 나온 비주얼은 물론 청량하고 시원한 보컬과 칼군무 퍼포먼스까지 겸비한 투어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데뷔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로 데뷔와 동시에 첫 만남 신드롬을 일으켰죠. 음원 차트 상위권을 장기간 유지하며 음원 신흥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네, 왼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보고 포즈 할게요. 왼쪽 끝까지 봐주세요. 둘, 셋, 포즈. 네. 자, 중앙 봐주실게요. 중앙 봐주시고 포즈 부탁드립니다. 둘, 셋, 포즈. 네. 다양한 하트를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고 포즈 부탁드립니다.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투어스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투어스 분들, 우리 팬분들께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4 Sam with us.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아니, 첫 만남이 네. 너무 어려운 투어스인데 지금 2024 멜론 뮤직 어워드가 처음이시잖아요. 첫 만남이시잖아요. 한번 참석한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2024 멜론 뮤직 어워드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멋진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순정만화 비주얼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오늘 또 전 세계 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한 분씩 비주얼 자랑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가비 씨 옆에 있는 우리 지윤 씨부터 해볼까요? 네. 자, 둘, 셋. 벌컥. 좋습니다. 세 가지 포즈나 해주셨는데요. 예, 그리고요. 도훈 씨. 하나, 둘, 셋. 네, 보라트 해주시고 있고요. 네, 다음에 신유 씨. 둘, 셋. 네, 보라트 보여주시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영재 씨. 네, 네, 꽃받침까지. 어우, 예, 기본 세 가지 포즈는 보여주시네요. 네, 우리 환 씨. 오, 예. 아, 오, 예, 멋진 모습 우리 경민 씨. 마지막으로 둘, 셋. 아, 좋습니다. 네. 역시는 역시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량 에너지 가득한 투어스였습니다. 본 시상식 무대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장부터 타고난 끼가 물씬 풍기는데요. 완벽한 라이브 실력과 무대 매너는 기본, 비주얼까지 겸비한 옆집 소년들 보이 넥스트 도어입니다. 멤버 전원 뛰어난 실력은 물론 음악, 안무, 무대 연출에 참여하는 만큼 다방면으로 경이로운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미니 앨범 19.99가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하며 데뷔 1년 만에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보이 넥스트도어의 행진은 끝이 없는데요. 첫 단독 콘서트를 초고속으로 매진하며 대체 불가한 인기를 재차 증명했습니다. 네, 왼쪽 기자님들 먼저 쭉 봐주실게요. 왼쪽 보고 포즈 둘, 셋, 포즈. 좋습니다. 네, 중앙 보고 부탁드립니다. 둘, 셋, 포즈.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 보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오른쪽 기자님들 보고 둘, 셋, 포즈. 좋습니다. 네, 믿고 듣는 옆집 소년들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요. 네, 먼저 팬분들께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보이넥스토어.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토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2024 멜론 뮤직 어워드 참석한 소감을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저희가 또 이번에 2년 연속으로 2024 멜론 뮤직 어워드라는 큰 무대에서 무대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보이넥스토어만 할 수 있는 저희끼리 굉장히 잘 즐기는 무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빛나는 외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의상 포인트에 대해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지금의 의상 말고 무대 의상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 곡의 가사들을 좀 많이 표현했습니다, 의상에서. 네. 네. 어떤 가사일까요? 아, 그것까지는 어렵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는 12월에 내일이 12월인데요. 이곳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여시잖아요. 네. 우리 보고 계실 원더어 분들께 콘서트 스포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직 직접 들려드리지 않았던 곡들을 아마 듣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공개 곡이 발표되는군요. 아니요. 아, 무대를 하지 않은 곡이 발표되는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시상식 무대도 그리고 콘서트도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온했던 하늘이. 네, 다음 주인공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지금 레드카펫에 화려한 퀸들이 등장하고 있네요. 대체 불가 대세 중의 대세 써머퀸 수식어의 주인공 바로 아이들입니다. 저도 올 한해 이분들의 노래를 참 많이 즐겨 들었는데요. 슈퍼레이디,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클락션까지 내가 아이들이다를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히트곡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정규 2집2는 150만 장을 단숨에 돌파하는 무서운 저력과 함께 역대 걸그룹 음반 초동 5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아이들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자, 왼쪽부터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보고 둘, 셋, 포즈. 아, 네, 감사합니다. 끝.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중앙 보고 포즈 부탁드릴게요. 둘, 셋, 포즈. 네, 멋진 포즈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고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보고 둘, 셋, 포즈.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끝없는 신기록 제조기 아이들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팬분들께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 멜론 뮤직 어워드에 참석하신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또 2024 멜론 뮤직 어워즈에 올해도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참여한 만큼 아주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리가 너무 예쁘게 뽑혔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무대 항상 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오늘 무대는 또 어떨지 이런 거를 또 좋아하시죠. 다섯 자로 요약을 한다면. 네. 네. 다섯 자로. 오자 요약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무대 어떤 무대일지. 이거는 여섯 글자고? 그래 언니. 네. 이거 너무 큰 스폰데 괜찮을 것 같아요. 해도 예. 해도 돼요? 네. 명곡 릴레이. 와. 명곡 릴레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저희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데뷔곡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부럽네요. 네. 저희 데스비가 진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배님들의 무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무대 천재 아이들 본 시상식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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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라는 단어를 보면 저는 이분이 딱 떠오르는데요. 원조 어벤져스의 핵심 멤버 김준호 씨가 레드카펫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펜싱계에서 한약을 그은 김준호 씨는 올해 파리 올림픽에서 해설위원으로 함께했는데요.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실시간으로 득실점을 정확하게 판단해 이른바 센서보다 빠른 AI 해설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최근에 두 아들 은우, 정우와 함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왼쪽 보고 포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하트 보여주고 계시고요. 자, 중앙 보고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중앙 보고 하트. 네, 손가락 하트 보여주고 계시고요. 오른쪽 보고 한번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펼쳐나갈 김준호 씨, 본 시상식에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죠. 덴마크의 조각상, 노래하는 바비드 크리스토퍼 씨가 지금 레드카펫을 행차하고 있습니다. 매혹적인 목소리로 수많은 사람을 울린 나쁜 남자 크리스토퍼는 여섯 번째 내한 공연에 이어 여러 예능 출연 및 한국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선보이며 활발한 한국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내한 공연 이후 싱글곡 리얼 라이프의 뮤직비디오에서 내한 공연 실황과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내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Okay, Christopher, please look to the left. Look to the left, please. Take a pose, one pose, please. Yes. One, two, pose. And please look at the center, please. Okay, take a pose, please. One, two, pose. Good, thank you. And please look to the right, please, right. Take a pose. Thank you. 자, 여권 뵙고 싶은 1순위 아티스트 크리스토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Please say hello to Korean fans. 안녕 to all my Korean fans. It's Christopher here. So happy to be here. Super excited for tonight. It's an honor to be here. Oh, really? Yeah. What do you have in store for the stage today? Oh, we have some good stuff for you guys. We have obviously a couple of hit songs, and I am performing with a guest. I don't know if I can actually tell that. It's going to stay a surprise for now, but it's going to be really cool. Some new music as well. So it's going to be one hell of a show. Okay, oh my God, at the stage. I can't wait to see your stage. Yeah. No, me neither. It's gonna be good. Okay, thank you, and see you later. Thank you. See you later. Thank you, Christopher. Guys.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Right? Got more. 네, 다음
새로운 주인공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K-POP계의 자부심, 이분들의 등장에 벌써 후끈후끈한데요. 글로벌 대세 에이티즈가 레드카펫을 뜨겁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에이티즈는 코첼라 서브 헤드라이너, 마와진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그야말로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아직도 목이 마른 에이티즈는 계속해서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매된 골든 아워 파트 2는 5연속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월드클래스 행보를 한 번 더 입증했습니다. 네, 우리 에이티즈 분들 왼쪽 보고 단체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끝까지 보고 둘, 셋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 보고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중앙 보고 한 번 더 포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기자님들 보고 한 번 포즈 부탁드릴게요. 둘, 셋 포즈. 네, 전 세계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에이티즈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반가워요 우리 에이티즈 분들인데요. 네,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 팬분들께 단체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둘, 셋, AMXO 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4 멜론 뮤직 어워드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한번 참석하신 소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에이티즈가 처음으로 참석하는 건데 그만큼 저희가 많은 각오를 하고 많은 준비를 해서 오늘 무대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 정말 매 무대마다 전 세계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어떤 무대로 우리 팬분들을 놀라게 해드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오늘은 에이티즈 무대 중에도 꽤나 스펙타클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올해 저희 에이티즈가 보여드렸던 모습들을 좀 컨셉추얼하게 하나의 모습으로 담아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항상 무대를 찢어놓으시는데 오늘은 찢어 밝혀놓겠다라는 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티즈와 함께하는 2024 멜론 뮤직 어워드 놓치지 마시고요. 네, 오늘 에이티즈의 본 시상식 무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AMXO 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의 등장으로 레드카펫이 더욱 환해진 것 같은데요. 한류의 중심, 아시아의 프린스 배우 장근석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장근석 씨는 최근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물론 거침없는 예능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하면서 그 인기를 한 번 더 증명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프린스답게 선행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팬클럽 크리제이와 함께 12년간 기부를 해오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친 장근석 씨. 정말 완벽 그 자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 기자님들 보고 한번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멋진 예, 손인사 해주고 계신데요. 중앙의 기자님들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보고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멋진 손인사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장근석 씨의 다채로운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후 본 시상식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인공 광야를 씹어먹고 있는 인기 최정상 아이돌 에스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4년 에스파의 새로운 매력이 전 세계에 통한 또 한 해가 되었었죠. 슈슈슈슈퍼노바, 예, 슈퍼노바 민부터 아마겟돈, 위플래시까지 연달아 메가 히트 곡을 탄생시켰습니다. 네, 특히 슈퍼노바는 멜론 서비스 시작 20년 만에 역대 최장 기간 1위 신기록을 달성했다는데요. 우리 광야의 전사 에스파 왼쪽부터 봐주실까요? 왼쪽 기자님들 보고 단체 포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둘, 셋, 포즈! 네. 자,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 보고 단체 포즈 부탁드릴게요. 둘, 셋, 포즈! 베리 굿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기자님들 보고 단체 포즈 부탁드릴게요. 둘, 셋, 네. 네, V도 해주시고 손인사도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최정상 걸그룹 에스파 직접 만나 인터뷰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파. 예. 네, 안녕하세요 에스파 여러분. 팬분들께 단체 인사해주실 수수수 슈퍼노바 하이. 보고 있는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아, 우리 에스파 친구들 정말 기다렸어요. 네, 우리 2024 멜론 뮤직 어워드
항상 또 기대가 되는 에스파의 무대인데 참석 소감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작년 MMA에서도 되게 즐겁게 무대를 했었는데 네네. 올해도 굉장한 퍼포먼스를 준비해 왔으니까 올해 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네. 혹시 지금 보고 있는 팬덤 마이를 향해서 좀 사랑의 하트 같은 것 좀 날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네 분 한 번에 예. 하나 네. 둘 셋 네. 사랑의 하트. 와우 뿅뿅. Love you. Love in my heart. 예 해주셨고요. 자 우리 에스파표 쇠만 무대가 항상 무대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무대는 어떤 무대를 또 준비하셨는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네. 저희가 또 댄브를 준비했는데요. 댄브. 어, 스포를 하자면 와우. 네. 어. 네. 언뜻 보면 시비 거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 너무 박자가 네. 네. 하지만 정말 재밌을 것 같은 멋진 무대 네. 예. 스포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시상식 무대도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 조금 시간이 남나 봐요. 그러면 우리 또 시상식마다 레전드 자를 생성하고 있으시니까 오늘 솔직히 좀 생각해온 포즈라든가 이런 거 있으실까요? 우리 윈터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옆태로 한번 뒤집어 놓은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오늘도 사실 엄청 어마무시한 거를 제가 준비를 해서 왔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무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많이 되는데 댄스 브레이크는 어떤 노래의 댄스 브레이크를 준비해 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 되나요? 아 이거 약간 되게 뜬금없는 부분에 댄스 브레이크가 나와요. 이때까지 와는 조금 다르게 네. 어? 여기서 한다고? 오. 싶을 때 나오기 때문에 기대해주세요. 네 그런 반전 매력을 저희가 참 좋아하는데요. 네네. 그리고 저희 또 신인 그룹 제스비의 메인 댄서 가비씨가 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네. 에스파 분들보다 위플래시를 많이 추고 다닌다는 네,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소문이 들리는데요. 네. 어떻게 위플래시 치시는 거 좀 보셨어요? 저희 이 안무를 네. 짜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원조. 저는 그 노래를 처음 듣고 너무 신나서 나오기만을 바랬어요. 그 노래가 진짜로 나와서 계속 듣고 있어요. 네. 네. 또 찰떡같이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춤을 네. 그 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을 많이 푼 뒤에 해야 되는 춤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위험합니다. 네. 위험합니다. 네. 스트레칭은 또 충분히 해주시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네, 아주 충분히. 한 뒤에 네. 해야 이제 한 번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제 몇 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하고 그쵸, 있습니다. 그쵸. 예. 네. 어, 닝닝 씨는 요새 아주 분위기가 물이 오르셨어요. 예. 네, 어떻게 분위기 메이커로서 팁이 있다면? 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나만의 팁. 없어요. 자연스럽게. 존재 자연스럽게. 자체가. 그럼요. 존재 자체가. 예, 우리 닝닝 네, 씨의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어, 우리 또 지젤 씨도. 이, 어, 핑크 머리로 정말 전 세계 팬들을 뒤집어 놨는데요. 이 다음에 해보고 싶은 색깔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핑크로 계속 가보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흑발이 그리울 때가 많긴. 아, 그럼요. 네, 언젠간 돌아올 흑발 지젤 씨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우리 네, 에스파 선배들 본 시상식 무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에서 뵐게요. 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와 함께하는 2024 멜론 뮤직 어워드 수많은 스타들을 만나 뵀는데요. 네, 전 세계 K-POP 팬들을 사로잡을 본 시상식이 잠시 후 5시에 시작되는데요. 네,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상 결과와 스페셜한 스테이지까지 모두 본 시상식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되는 2024 멜론 뮤직 어워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위대한 제스피였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